거리는 3m 50cm. 의자 준비 출발. 뜁니다 뜁니다 우주 뜁니다. 자 거국 우주. 와. 오 잘해요 진짜 잘해요 우주. 예 카운트가 2초 남고서 성공을 했습니다. 13초에서 14초에서 성공을 했습니다. 떨어진 사람들 보면 뭐 어떤 생각이 들어요? Well, that was a little disappointing. You know, Sugun, I thought that you know he would go a little farther than what he did. 이상인이 기 집어넣는 모습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건 지저분한 행동이야. 아 이거 얼음 아까워 죽겠네. 이상인 준비 출발. 와 이상인 탈락했어. 탈락입니다 이상인. 야 이상인 어떻게 된 겁니까? 자 이제 이상인의 시대는 끝이 난 건가요? 네. 아 이게 어떻게 된 걸까요? 어떻게 된 겁니까 이상인 선수? 졸려요. 아 이 컨디션이 너무 나빠요. 아 너무 아쉽네요. 아 포즈 잡아달랍니다. 사진 찍는답니다. 하나 둘 셋. 아 네. 충격 사건 이상인 결승 진출 실패. 이상인의 우회 탈락으로 현재 남은 선수 1인팀 2명, 프로야구 올스타 3명. 이제 경기는 제10라운드. 거리는 3m 70cm. 맞아, 우리 승엽이가 이제 요번에 뛸 차례니까는 승엽. 자, 나 여기서 한번 지켜봐 줄게. 한번 해봐봐. 그래, 우리 승엽이를 위해서 응원 한번 해주자고, 알았지? 준비, 시작. 삼성, 삼성, 라이언 킹. 삼성, 삼성, 라이언 킹. 짜자자자자. 삼성! 올스타 팀 이승엽 선수가 여기서 만약에 떨어지게 된다면은 드림팀이 힘을 얻게 된답니다.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승엽 선수가 여기서 성공을 하게 된다면은 우리 드림팀이 아마도 조금 질 확률이 높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준비 출발! 점! 이승엽 2초 만에 탈락됐습니다. 이승엽 씨 탈락! 나는 해서 재밌게 하라고 픽업된 거고 너는 1등 하라고 픽업된 거야. 잘해라. 웃겨라 이제 웃겨. 뭐 우리가 따라잡을 수 있어. 파이팅. 승현이가 승현이가 하나 둘 셋. 드림 드림 파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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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정찬 준비 출발. 정찬 출발했습니다. 정재 씨 어떻게 된 거예요? 아, 분명히 잡았는데. 아니 저도 잡는 건 봤어요. 예. 근데 떨어지는 게 더 크더라고요. 그래서 제 몸무게를 제가 감당을 못한 것 같아요. 그러게 말이에요. 예. 오늘 누가 이길 것 같습니까? 올스타입니까? 드림팀입니까? 아 당연히 드림팀이죠. 전 믿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제 웬만한 사람은 다 떨어졌다. 현재 남은 선수 드림팀 김승현 그리고 프로야구 올스타 2명. 스파이더맨 점프 제11라운드. 거리는 여전히 3m 70cm. 자, 두 명 선수가 다 스펠을 했기 때문에 똑같은 라운드에서 시작합니다. 자, 이병기 선수 준비해 주시고요. 준비 출발. 오, 저 방법이야. 방법이 조금 틀렸습니다. 자, 5초, 6초, 7초, 8초, 9초, 카운트 5, 4, 3, 2, 1, 3. 자, 여기서 김승현 선수가 탈락이 되면 올스타 팀의 승리로 의심합니다. 준비 출발! 자, 4초. 네, 빠릅니다. 김승현 빠릅니다. 성공! 김승현을 탤런트 김승현이라고 부르지 않겠습니다. 저는 앞으로 김승현을 거미 인간이라고 부르겠습니다. 대단합니다. 와, 단 9초 만에 성공했어요. 네, 감사합니다. 이제는 제가 보기에는 이번에 우주가 탈락이 되지 않을까 내 느낌에 그렇거든요. 아무래도 무게가 좀 나가기 때문에 이번에 좀 힘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좋습니다. 자, 탈락된 우리 드림팀 화이팅 좀 해주시고. 남은 선수는 드림팀 김승현, 프로야구 올스타 이병규, 그리고 우지. 이제 이 세 사람이 최후의 승자를 가린다. 경기는 제12라운드. 거리는 자그마치 3m 90cm. 우주, 레디, 고! 갑니다. 우주 탈락입니다. 자, 이제 이병현 선수하고 우리 김승현 선수가 남았습니다. 양보하시겠습니까? 양보 못합니다. 양보하시겠습니까? 잘하시니까 먼저 뛰시라고 양보하시면 됩니다. 아, 그걸 양보한다고? 먼저 뛰는 걸 양보한다고 합니다. 네. 자, 두 분이 정정당당하게 이기길 바라면서 뒤에 탈락된 사람들의 힘없는 모습들을 좀 보십시오. 자, 이제 이병규 선수 준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준비! 출발! 이병규, 승범이다, 승범이다, 승범이다! 자, 이렇게 되면요. 여기서 만약 김승현 선수가 떨어지게 되면은 무승부로 끝이 나는 거고, 무승부로 끝이 나는 거고, 만약에 이기면은 드림팀의 승리로 끝이 납니다. 김승현 준비 출발. 자, 여기서 승범이냐, 승범이냐, 승범이냐. 두 선수 모두 실패. 하지만 승패는 가려져야 한다. 드림팀 김승현 그리고 프로야구 올스타 이병규 선수. 이 두 사람이 양 팀을 대표해 한 번 더 결승전을 갖기로 했다. 여기서 만약에 이기면은 내가 보기에는 올스타 팀이 승리로 끝이 날 것 같아요. 최선을 다해보겠습니다. 화이팅! 크게 한번 해주시고! 화이팅! 이번에 이병규 선수 성공할 것 같아요? 어떨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번에는 봐주지 않을 것 같은데요. 좋습니다. 이병기 선수 준비해 주시고 출발! 자, 동물이 앞으로 오겠습니다. 자, 김승현 준비 출발! 김승현 탈락. 김승현 선수가 탈락이 됨으로써 올스타팀과 드림팀 우승부로 끝이 났습니다. 여름 특집 일단 제주도에서 보여드렸던 오늘 그 경기 우승부로 끝이 나고 말았습니다. 우승부였으니까요. 이제 저희가 시즌 끝나면 다시 이대로 플레이업을 해갖고 재대결을 한번 하죠. 좋습니다. I had a great time. You know what? Come down to Jeju-do see the beat for the first time, so it's very exciting. 뭐 저는 재밌었고요. 같이 뭐 어울린다는 게 좋고 좋은 경기였습니다. 제주도에 와가지고 좋은 추억이 된 것 같습니다. 다음번에 이런 기회가 주어진다면 정말 최선을 다해서 이기도록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다음에는 진짜 확실하게 뭔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처음 제가 나왔는데 열심히 하는 모습 보여드리고 싶었는데 너무 긴장을 했던 것 같습니다. 올스타 팀과 드림팀의 승패를 떠나서 같이 함께 할 수 있었던 게 너무 좋았던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올스타 팀 오늘 그 내일 있을 경기에 정말 잘하기를 바라면서 올스타 화이팅 하면서 끝을 낼까요? 네. 자, 네, 여기서 모이고서 올스타 화이팅 하면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올스타 화이팅! 시드니 올림픽 공식 홍보 프로그램 출발 드림팀은 대한민국 선수단의 선전을 기원합니다. 승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결과에 승복할 줄 아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출발! 드림팀!